예, 날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비만 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좀 싹 씻겨 내려갔으면 야, 좋겠네요. 약간 좀 과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옛날에는 그 추운 게 그냥 추워서 싫었고 네. 비 오면은 그냥 아 뭐 비 오니까 뭐 싫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유 그래 미세먼지라도 좀 덜 하겠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 춥거나 비 오거나 이런 게 더 땡겨요. 네 막. 오히려 날이 맑으면은 미세먼지 심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이 먼저 네. 드는 그렇습니다. 참 정말 야 이 살기 이 참 살기가 정말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미세먼지 뭐 오늘도 심함 떴던데 네. 네,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면은 운동을 안 하는 이만 못한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혹시나 잡아놨던 게 있으면은 또 융통성 있게 또 야외 활동 좀 미세먼지 상황 네, 보고 축소를 하시거나 네. 취소를 하시거나 그래서 요새 야외에서 하는 그 뭐 운동이라든가 야외 같은 게 그렇게 캔슬이 많이 난다고 캔슬도 네. 많이 나고 오라 그러면 안 오죠. 뭐. 애초에 야외 일정 자체를 많이 안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잘 세우셔서 네.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에 이어서 특수 기타들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재즈마스터가 생각보다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아메리칸 퍼포머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왔어요. 오늘 머스탱은 과연 어떨까? 이게 좀 순한 맛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지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머스탱 그런 사운드일지. 근데 애초에 머스탱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독한 맛이 아니요 아닌 기타죠. 네, 좀 네. 약간 순해요. 예. 그렇죠. 머스탱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톤이기는 한데 그 특이한 톤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담아낸 네, 어떻게 보면은 팬더의 특수 사운드 체험판 기타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퍼포머를 만나면서 좀 더 정리정돈이 되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5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101cm 전장 무게 3.32kg 두께는 37+2mm 얇습니다. 네. 12플랫 뒷덜레 72mm 전체적으로 작아요. 딱 그 장난감 같은 네. 느낌이 살짝 나요. 네. 기본적으로 머스탱이 예쁩니다. 네. 이게 체구 작은 분들이 이제 들고 치시면은 참 밸런스가 좋습니다. 좋게 느껴져요. 네, 바디는 엘더의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팬더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 역시 나사 구멍이 없죠. 앞쪽으로 와서 신세틱 본넛에 그리고 42.799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이게 약간 퍼포머 시리즈의 특징이에요. 제가 로즈우드? 대부분 지금 포페로로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로즈우드를 남은 로즈우드를 퍼포머에다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지판공이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22 점퍼 프렛에 요시미티 머스탱 싱글코일 픽업 2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투글 스위치, 그리고 그리즈버키 톤 서킷. 네. 네, 아메리칸 퍼포머 머스탱 브릿지 트레몰로. 예, 이게 예, 랩어라운드로 이제 끼우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건데 이거 끼우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끼우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나죠. 네, 여러분들 줄을 하나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야금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약간 레스틸 기타처럼 무릎에다 놓고 치실 수 있게. 이건 네. 개선이 됐네요. 네, 안 꽂는 구멍에 스토퍼가 있어갖고 네. 암이 잘 빠지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개선이 됐네. 네, 다행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느낌이 아주 독특하죠. 이 웨퍼라운드.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사람 좀 약간 줄 갈 때 좀 빡치게 하는 그런 예.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뭐 트레몰러랑 뭐 트래피즈랑 빅스비랑 예, 뭐 합쳐갖고 요 랩어라운드 안으로 아, 돌려 끼우기 예. 요거. 네. 그 줄이 또 아까워요. 이만큼 남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퍼포머스 스펙 쪽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트윈 리버브의 프론트 픽업. 출력이 너무 작네요. 네. 예. 외형도 미니어처, 사운드도 미니어처.
일본 여성 뭐 스캔들 같은 밴드를 이렇게 줘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 이렇게 치니까 잘 어울리네요. 오, 이런 사운드가 잘 어울립니다. 찰떡궁합이었어요. 네, 마샬로도. 마샬도 작네요. 작아요. 기본적으로 출력이 좀 작습니다. 네. 재밌어. 네. 팬더의 레드라. 신나요. 아주 좋아요. 자, 마샬 생 말비. 네, 앙증맞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 사운드의 그 규모도 좀 작고요. 네. 출력도 좀 작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치신 것처럼 막 신나게 때려 팼을 때 오히려 적절한 밸런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살살살 어루만졌을 때는 기타가 조금 너무 수줍어하는 느낌이 좀 있고, 오히려 진짜 퍼포머라는 말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신나게 이렇게 좀 오버스럽게 연주를 했을 때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주는 기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다 보니까 갑자기 약간 한양무기처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영 씨 없이 네, 교영 씨의 교영 씨의 흔적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이렇게 머스탱 쭉 살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평은 여기 쉐이터 재팬의 SD 디럭스 24 AS 모델이었는데 네, 이거 엄청 좋았죠. 윈스턴 저질님.
이렇게 이게 이렇게 좋으면 앤더슨이랑 그냥 SD 사신 이누님은 뭐가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SD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 네, 베스킨 에이브 라빈스 서리원 같은 서리원이네, 에이브. 거죠. 네,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 요즘 아이바네즈랑 슈렉터가 물이 올랐네요. 하이엔드 시대는 이렇게 가는가? 한줄평, 하이엔드 생태계 위협하는 슈렉터 베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완전히 생태계를 네, 생태계 교란종. 작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 슈렉터 베스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하겠습니다. 머스탱 그러면 말이죠, 말. 말이름이죠. 네. 야생마 같은 이렇게 체격 좋은 말. 야생 망아지 이렇게 돼 야생 망아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머스탱 이러면 또차 이름이죠? 네, 차 이름. 저는 머스탱 경차 버전. 경차 버전. 네. VAC 아니라 V4. 경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는 네. 거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볍고 좀 미니어처 같은 그런 느낌이, 이런 컴팩트한 느낌이, 사운드도 그래요. 네, 사운드도.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진짜 펑크 밴드의 이제 보컬이 이제 예, 들고 노는 느낌으로 쓰기에 아주 적절한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탱 점수 드릴게요. 짜잔. 그래서 고출력이 필요하거나 뭐 전체적으로 좀 진득한 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면 조금 가볍다 생각이 좀 네, 들것 같기는 해요. 네. 순한 맛이 아니고 약간 그거예요. 칼로리 뺀 거죠. 네. 좀 곤약 같은 느낌. 네, 저 코카콜라 제로? 뭐 이런 네, 느낌. 그런 느낌. 네, 어때? 네. 88. 88. 자, 이렇게 오늘 플레이어 시리즈의 퍼포머 시리즈의 퍼포머 시리즈의 머스탱까지 같이 보셨고요. 지금 이제 특수스펙 기타 두개 했는데 또 퍼포먼 시리즈 남은 거 준비되는 대로 또 색깔이 보내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좋아요. 퍼포먼 시리즈는 다 네. 색깔이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이런 약간 반광 사틴이 아, 네, 그것도 좋고. 상당히 이건 무슨 색이야? 이게 인상적이죠. 구리색이야 뭐야? 구리색. 구리색. 한번 찾아볼게요. 코퍼야 뭐저 뭐. 색깔 옵션이 없어요. 펜이네요, 펜이. 실제로 10원짜리 동전색이네요. 아, 펜이구나. 네, 10원짜리 펜이에요, 펜이. 동전색이네. 펜이색. 네. 그리고 빈티지 화이트, 우리 아, 그때 봤었던 하얗고 약간 그 약간 누런 거 있죠? 놀이기 영화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즈 마스터도 한번 볼까요? 지금 퍼포먼스가 색상이 두 개밖에 없었고 많은 듯 없네요. 근데 특이하니까 특이한 것만 한두 개딱 있으니까 좋네요. 아, 재즈 마스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재즈 마스터는요, 쓰리톤 쓰리톤 썬버스트 있고 아까 우리가 한게 페니, 페니 또 네, 페니 페니였고 구리색에 그 다음에 빈티지 화이트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사틴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가 우리가 레이크 있네요. 플라시드 아, 우리가 블루 레이크 레이크 플라시드 플라시드 블루 블루였구나. 네, 사틴 레이크 플라시드 그렇습니다. 블루 지금 이게 펜이 색상을 한번 보니까 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죠. 이게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구리색. 그렇습니다. 이 펜이 색상, 구리색. 네, 이렇게 색상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오늘 머스탱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퍼포머 시리즈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존은 약간 좀 순한 맛, 네. 순한 맛, 좀 칼로리 빠진 맛, 빠진 맛, 예. 그러면서 밸런스 있고 가성비 좋은 맛, 네, 요 그렇죠. 정도로 예. 퍼포먼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스!